정육면체의 모양이 블록 12개를 모두 사용해서 쌓은 입체도형을 만들, 이거 옛날에 막 초등학생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? 쌓기나무? 만들려고 한다. 이 도형을 위에서 내려간 봄 모양이 그림 1.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이런 디귿자 형태로 생겼나봐요.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이 그림 2와 같다. 정면이 여기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, 아니 뭐야,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? 이해가요?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네 개까지 올라가고,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최대 네 개까지 올라가야 되고, 이 앞에 있는 게 최대 몇 개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? 두 개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그래갖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수를 계산을 해라. 블록은 몇 개인데? 12개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최대 4개 있고 최대 2개 있는 거잖아. 자, 그거를 12개라는 한정적인 개수이기 때문에 이 긴 라인에는, 자, 앞에부터 일단 해볼게요. 이 2개가 올라온다는 게 여기가 한 개, 여기가 2개여도 옆에서 보면 2개로 보이고, 여기가 2개고 여기가 한 개도 2개로 보이고, 2개고 2개도 2개로 보이는 거죠. 맞아? 그럼 적어도 3개 이상은 써줘야 돼, 여기서. 여기서 3개 이상이 가져간다는 거는 남은 게 몇 개라는 거야? 9개예요, 9개. 9개라는 거는 4개라는 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거는 한 칸밖에 없어요. 이해갔어? 그럼 그거부터 일단은 올려놓고 남은 거는 내 맘대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야. 그러면은 일단 이 밑에 이 앞에 있는 이 두더마기에서 이렇게 3개를 쓸지 4개를 쓸지 아직 모르는 거죠. 그럼 쌤이 앞줄에서 3개 쓰고 그 다음 앞줄에서 3개 쓸 때를 가정해 볼게요. 그럼 앞줄에서 3개 쓸 때는 일단은 뭐 여기가 2개가 되든 여기가 2개가 되든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. 몇 개 있는 거예요? 2개인 거야. 2, 1 아니면 1, 2인 거죠. 그렇게 하면 일단 요 모양은 완성이 되죠. 이까지 됐어? 모르겠나? 니 말 이게 뭔지. 아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. 근데 그 오른쪽에 여기서 본 거라고. 여기서 이렇게 얘를 여기서 이렇게 본 거라고. 그럼 얘가 2개까지 올라가야 돼. 얘가 4개까지 올라가야 돼. 차를 어떻게 주면서 봐요? 에이씨. 위에서 본 거야 이거는. 이렇게 내려다 봐요? 그래. 에이, 다 키다 봤으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. 그 아파트 도면 보는 것처럼. 아, 알겠어. 알겠어요. 아파트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. 위에서,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. 그거 됐지? 자, 이런 난관 있을 줄 몰랐어. 앞줄이 3개가 나올 때는 경우의 수가 2개죠. 2개. 이해가 나?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3개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야 돼. 그럼 여기가 2개가 되던 여기가 2개가 되던 해야 옆에서 봤을 때 2개까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. 쟤를 어디서 봤어요? 아니요. 여기가 정면이래. 여기가 정면이야. 얘는 사람이 여기서 본 거야. 이렇게 이렇게 서서. 네? 얘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본 거고. 네. 아, 여기서 본 건 알겠어요. 그래, 여기서 봤다고, 여기서! 아니, 저 모양을요? 그렇지. 이 모양을 아파트가 위에서 보면 이렇잖아. 네. 그걸 여기서 보면은 땅에 서서, 땅에 서서 이걸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. 네. 그거라고. 아, 근데 왜 저기 두 칸을. 아유, 시끄러워. 니 눈 좀 나잖아. 자, 앞줄 세 개라는 거는 2일 아니면 1이니까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을 하겠죠. 그 다음에 남은 게 9개야. 12개를 블록이기 때문에 남은 게 9개란 말이에요. 그 9개 중에서 이거 중에 한 군데만 4개를 쌓아 올려야 돼. 그래야 이렇게 보이지. 그럼 뭐야? 일단은 뒷줄에서 네 칸 올라갈 애 네 개 중에 하나 뽑겠죠? 이거 이해갔어? 뭐야? 그 다음에 남은 게 몇 개예요?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여기 세 칸 썼고 이게 뭐라니? 아, 네 칸 뭐라고? 그럼 세 칸, 네 칸 썼으니까 몇 개인 거야? 일곱 개 다 쓴 거죠, 블록을. 그럼 몇 개 남은 거야? 12개 썼잖아요. 너희 모르겠지? 자, 다시. 앞줄에 세 개를 지금 쌓아 올렸어요. 그럼 몰라. 2일인지 일단 경우의 수는 계산해놨어. 그 다음에 네 칸이라는 거는 여기 최대 네 칸이 올라가 있어야 돼. 여기든 이렇게 네 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. 그게 어디든 간에. 그것부터 일단 완성을 해야 옆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거를 네 칸 올라가는 거를 이긴지 여긴지 중에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놓은 거야. 여기는 K
경우의 수입니다. 꼭 해줘야 돼요, 계속. 그 다음에 남은 게, 이까지 내가 7개를 쓴 거야, 블록을. 4개랑 여기 3개 썼으니까. 7개 썼으면 12개 중에서 몇 개 남은 거야? 5개 남은 거를 이제 남은 자리. 그 예를 들어서 이 4칸 올라가게, 여기 4칸 올라가서 칩시다. 여기, 여기, 여기를 적절하게 분배해줘야 돼. 근데 적어도 한 개는 올라가 있어야 돼. 왜냐면 위에서 봤을 때 다 인간은 얘기니까. 이해가?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,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은 자리 하나를 X라 하고, 두 번째 자리를 Y라 하고, 세 번째 자리를 Z라 했다 칠게요. 그럼 여기, 여기, 여기 합해서 블록이 다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? 5개야 돼야 되는데, 얘도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,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, 한 개 이상 있어야 돼야 저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내가 이걸 중복조 하나 풀려면 몇을 빼줘야 돼? 1을, 그치, 1을 다 빼는 거야. 그럼 X-Y-Z-는 3 빼면 몇인 거죠? 2가 되고, 그럼 이 남은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3H2가 돼요. 이거, 이거, 이걸 곱한 게 앞줄에 3개를 깔았을 때 거죠. 이해가? 이런 걸 계산, 이런 걸. 자, 두 번째. 앞줄에 이번에는 여기 두 개, 두 개가 나와 있어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두 칸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때는 내가 뭐 네 칸, 네 개 썼을게요. 이때는 내가 경우의 수를 생각할 게 없죠.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반대로 쓰나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네 칸 올라가는 것도 일단 또 골라줘야 되겠네. 네 칸 올라가는 게 여기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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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는 방법이니까 몇 개인 거야? 4가 되는 건 거고, 그럼 남은 게 이번엔 몇 개가 되는 거야? 한 개 더 쓴 거잖아. 그치, 네 개가 남는 거예요 이번에는. 이해가요? 네 개가 남았으니까, 아 이거 위에 올리고 싶다. 여기다 쓸게요. 네 개가 남았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, 이게 빈 공간이 아직 안 채워져 있는 그 블록을 채워야 되는 그 공간, 그거를 다 블록을 계산했을 때 총 네 개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어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, 이게 X고 Y고 Z라 하더라도 한 개씩은 무조건 깔려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중복조합으로 풀죠. 그럼 뭐야? X-플러스 Y-플러스 Z-는 뭐라 할 수 있는 건데? 3을 빼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남은 거를 그 블록에다 채워넣는 방법이 3H1이 되는 거죠. 그럼 이번에 얘랑 얘랑 얘를 곱한 게 두 번째 경우야. 그건 말고는 없어요. 그럼 얘랑 얘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.